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.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,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졌는데 그런데도 유가족에겐 선착순 달리기는 안 시켰다고 축소해서 설명한 겁니다. 최현수 기자입니다. 지난 5월 24일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박모 훈련병이 입원한 강릉 아산병원 인근 카페에서 유가족과 만났습니다. 박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다음 날, 아직 숨지기 전입니다. 그거 뭐야? 선착순처럼 이런 식으로 걸렸나요? 아니, 쓸 당시에 스태킹 이런 거였지 않고 딱 세 바퀴만 이거를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거짓말이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박 훈련병 등은 취침 점호 때 떠들었다는 이유로 32kg의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. 이후 나타난 중대장은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박 훈련병은 이때 쓰러졌습니다. 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에 어긋난 훈련이었습니다. 중대장은 소대장에게도 그러니까 아주 이 사건 발생 초기에도 상황을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군의관도 이 정도로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중대장이 상황을 축소 전파해 초기 대처에 혼선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중대장은 박 훈련병이 숨지고 25일이 지난 지난달 구속 직전에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JTBC 최현수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